아니 예. 저는 이제 키우기 전에는 사실 막뭐 위키백과 이런 데 봐도 좀뭐 초보자 키우기 어려운 개다. 네. 그리고 뭐 공격성이 있었 뭐 사람한테 공격성이 있었던 개들은 네. 개들의 새끼들이 유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개들을 잘못 고를 경우에 큰일이 난다. 네.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얘 부모가 만약에 공격성이 있었으면 어떡하나. 예. 근데 데리고 와보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예, 제 개가 아닌데도. 예, 제 같은 경우는, 제 개들 같은 경우는요, 강아지 때 개를 이제 분양을 할때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개는 지금 데려가면 이럴 것이고, 몇 개월 되면 이럴 것이고, 크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사냥 같은 경우 10년에서 40년의 전문가들이잖아요. 내 태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처음 보고, 또 개를 가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냐. 환경에 따라 다 틀린데, 키우기에 따라 다 틀리고. 근데 데리고 가보면, 아직까지 경험을 많이 안 해봤지만, 당신 말의 90% 이상이 지금 맞다, 사실은. 뭐,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자기가 아직 개를 다안 다뤄봤기 때문에 다 모르니까, 정말 90%가 맞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브리더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브리더라도, 아까 훈련도 마찬가지지만, 교배만 시키는 브리더가 그렇게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번식만 많이 해본다고 알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개의 습성이 번식이 돼가지고 태어난 개들이 모두 같은 습성으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개를 아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 근데 훈련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한 거고. 예. 사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육 관리도 경험에 의한 거고. 뭐 수의학적인 건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수의사가 하는 게 전문이잖아요. 근데 관리 사육도 제 전문이니까 그런 부분이나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예. 제가 뭐 브리더니까 아무래도 브리더가 개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교육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해봤으니까, 예. 뭐 궁금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궁금한 게 있었던 게 선생님 네네. 혹시 공격성 같은 게 근데 유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혹시? 그러니까 그 공격성이라는 예. 게 사람을 물거나 이러는 게 혹시 예. 좀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는 게 맞나?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런 개가 있어요. 아 유전적으로 근데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을 무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서 100마리가 있으면 99마리는 유전적으로 무는 개가 아니에요. 사회화가 안된 거예요. 겁이 나서 공격하거나 겁이 나서 무는 거예요. 궁금한 게 예. 뭐 폭스테리어 이번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개가 이제 새끼를 낳게 되면은 네. 이제 그 개들도 이제 그 부모견이랑 이제 똑같은 건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었던 개들은 무조건 도태를 시켜야 되는 게 맞나? 이게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유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유전적으로 그런 개도 유전적으로 물 수가 있지만,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은 개라고 하더라도 이미 사람한테 공격성이 있는 개하고 같이 자란 개는 그걸 보게 돼요,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된다고요. 그걸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개의 강아지라고 해도 어릴 때 배우기 전에 데리고 와버리면 괜찮고 배웠다고 해도 어리잖아요. 아기 때는 데리고 와서 손 태우면 돼요. 그러니까 손을 태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도 안 배웠어요. 그런 부모견도 아니에요. 어미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개인데 이 개가 밖에 나가서 새끼를 낳았어요. 3개월 동안 사람을 보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봐도 사람이 손을 안탄 거죠. 만져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개는 아무리 골든 리트리버의 새끼라도 맹견이 됩니다. 사람이 잡으면 물어 뜯어요. 심지어는 개끼리 싸워도 죽을 때까지 싸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손을 태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손을 태운다는 게 어릴 때부터 손을 만지면서 기를 들인다는 거거든요. 이제 말에서는 순치라고 그러거든요. 순치. 순치를 해야 돼요, 개도. 개에서는 우리가 이제 개꾼들 말로 손을 태운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에서는 순치라고 하는데 순치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3개월 전에 순치를 안 시키면 그 개는 사람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개는 늑대처럼 사람을 기피해요.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람 보면 도망을 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잡으려고 그러거나 묶어버리거나 좁은 공간에 들어서잖아요, 같이. 할수 없이 물어 뜯어버린다고요. 이해가시죠? 예. 거기 가니까 이제
개들이 네. 그 주인분 보고 주인분 말을 되게 잘 듣더라고요. 잘 네, 듣고 예. 들어가고 들어가라니까 애들 다 도망가고 안에서 네. 경사에서 네. 그런 걸 봐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순치라는 게 하고 유전은 거의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엄마의 행동을 보고 학습이 될 수도 있다. 행동을 예, 네, 보고 학습이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뭐냐면 3개월 안에 손을 태우지 않으면 순치하지 않으면 그냥 야생이 되어서 사람을 피한다. 무는 게 아니고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걸 억지로 길들이려고 잡 당기다 보니까 무는 거죠. 숨어 있는데 꺼내려다 보니까 무는 거죠. 아, 3개월 이전에 손을 안 태웠을 경우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키운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게 하고 싸움이 붙어도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포기를 해요. 안 되겠다 싶으면 배 깔아버리고. 야생에서 키운 개는 3개월 안에 순치를 안 시킨 골든 리트리버는 피플하고 싸워도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예, 절대 멈추는 법이 없어요, 거의. 아예 야생에서 사람을 아예 보지 않고 자라던 개는요? 예, 3개월까지 순치를 안 시키면. 예.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근데 뭐, 이렇게 밖에서라도 사람들이 밥 주고 만지고 했으면 사람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엄마가 길들여진 개라도 새끼가 밖에서 3개월을 놔버리면 사람하고 순치되기 좀 힘들어요. 그 되기는 됩니다. 그 경우에도 바로 되기도 해요. 데리고 와서 묶었잖아요. 힘다 써보고 나서 사람이 뒤에부터 살살 만지다 보면 5분 만에 갑자기 사람한테 오기도 하고 3일 만에 오기도 하고 한달 만에 오기도 해요. 안 오는 게더 있어요. 근데 만약 울타리 안 넣었잖아요. 아마 힘들 거예요. 예, 3개월 안에 교육이 안된 개를 울타리 안 넣어놓고 사람이 들어간다. 끝에서 끝까지 피해버리고 만져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음날 또 들어가면 또 피하고 또 잡히면 만지면 가만히 있지만 또 피하고. 근데 갑자기 좀 놀래키면서 만지거나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버리면 물어버리죠. 아는 사람이 조심해서 들어가고 개를 다룰 수 있으면 만질 수 있어요. 몰아놓고 흥분 안 시키고. 근데 거기까지 갈수 있는 거지. 그 개를 진화시키려면 너무,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묶어놔버리면 좀 빨리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기가 넘어버리면 이제 묶어놔도 힘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게 저는 이제 제 원래 궁금한 점이 되게 많이 개 그냥 이제 개를 키우게 되다 보니까 예. 도구 말고도 그냥 이제 그 개라는 그종 자체에 대해서 예.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보는데 이게 주변에는 또 여쭤볼 사람이 없어요. 여쭤보면은 이제 개를 이렇게 키운다 그러면은 예. 저한테 욕밖에 안 해요. 이제 그 강영욱 그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네. 바뀌다 보니까 처음엔 저희 부의 누나나 이런 분들도 그 가가지고 제가 한 30분을 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수긍을 했는데 네. 요새는 이제 개를 그렇게 다루면 오히려 더 사나워진다 이러니까 이걸 어디 여쭤볼 사람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걔를 안고 왔다 했잖아요. 같은데 그것도 조금 위험한 게,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갠데 안았을 때는 얼굴 쪽에 안기잖아요, 얼굴이. 그때는 귀나 얼굴을 뜯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 안을 때 상당히 잘 안아야 돼요. 예, 그 잘못 안아버리면 큰일 나니까. 남의 개를 함부로 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는 개가 아니라도 놀래서 물 수가 있잖아요, 상황 때문에.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것도. 예, 그런 에티켓을 좀 알아야 돼요. 좀 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예, 차라리 그렇게 땡기는 거 정말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땡겨서 끌고 오는 거 정말 싫어하지만, 안아서 물어 뜯기 붙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나이카가 맹견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라이카한테, 나이카를 강아지를 입양을 해오다가 얼굴이 물어 뜯겨가지고, 얼굴 반이 완전히 물어 뜯긴 사람을 제가 며칠 전에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그게 잘 키우고 있던데.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 단지 개하고 자기하고 안면을 안 텄는데, 안으니까 놀랬는데 끌고 올라가 안 끌니까 안았겠죠. 오늘처럼 안았는데 얼굴이 뜯겨버린 거죠, 그냥. 놀래서 물은 거죠. 다시 그게 뭐냐? 안 물어요. 한번 문 개는 다시 문다는데 절대 안 뭡니다, 그게는. 왜? 이미 주인하고 신뢰가 쌓였거든요. 한번 문 개가 다시 문다는 건그 행동이 교정이 안 됐으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무는 거죠. 맞잖아요. 겁 많아서 숨은 개를 손 집어넣다가 물렸는데 다음에 겁이 많으니까 또 숨어있을 때 으르는 걸또 집어넣어 또 물리는 거죠. 당연하죠. 예. 선생님, 아, 진짜 예. 감사드립니다. 전화도 근데 요새 30년, 40년 개를 키워도 다른 사람한테는 서성이지만 자기도 정작 몰라서 긴가민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이미 자기가 개를 키운 경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볼 수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심사위원이고 심사위원장이면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아쉽잖아요. 그럴 때 물어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한테. 그리고 인터넷에 10년을 공부하면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0년만큼 오해만 커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제가 너무 후회하는 게, 예. 선생님 차라리 그 유튜브 방송을 먼저 봤으면은, 네. 거기에 제가 처음 본게 보통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거 선생님 방송을 네. 좀 뒤늦게 봤어요. 이제 원래 그전에는 뭐 보듬TV라던가 이런 그 요새 보면은 TV에 나오는 주류 훈련사들만 보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다른 이제 애견 책 같은 걸 읽는데 네. 읽다 보면은 그 책에서는 또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제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찾다가 이제 선생님 방송을 접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저도 뭐 방송을 유튜브로 한 지가 몇 개월 되지 않아가지고, 예, 그전부터도 이제 저는 뭐 2000년도부터 해서 우리나라 제일 많은 카페를 운영을 제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또각 견종별 동호회나 이런 동호회도 제가 뭐 진돗개, 핏불, 사냥개 할것 없이 뭐 이렇게 턱수견들도 그렇고 제가 다 활동을 해요. 그 카페에서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알죠, 저를. 아는데 유튜브에 온건 이제 지금 몇 개월 안 되죠, 제가. 예. 그리고 저 말고도 각 분야별로 뭐 미용 잘하시는 분들, 훈련 잘하시는 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 사냥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저는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또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브리드로서는 예, 좀 대한민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브리드로서는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개를 너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개를 제일 많이 만져본 사람이다 하니까 저를. 그러니까 개를 제일 잘 이해하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사냥도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개 만드는 사람이고 훈련시키는 사람이니까. 예, 그리고 뭐 훈련도 또잘 시킨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주류가 있는데, 방송에 안 나와도 보니까 몰라서 그런데, 저희한테 물어보면, 아, 이런 훈련은 그분이 잘하고, 이 훈련은 어떤 분이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방송에서 이미 노출이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또 자기가 훈련사가 아니래요. 옛날에 자기가 최고 잘한다. 다른 사람 보면은, 뭐, 솔직히 많이 싸웠다. 걔 학대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행동교정사지 훈련사는 아니다. 나 훈련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깝깝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반려견 훈련사가 뜨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반려견 훈련이 거의 없었잖아요. 새파트 같은 애들을 훈련을 많이 시켰잖아요. 거기 잘 못하면 이제 가정견을 훈련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가정견들의 문제가 많고, 가정견들을 훈련하려면 좀더 이제 다양한 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다양한 경험을 한 개들, 다양한 문제의 개들. 예, 그래서 이제 비중이 조금 더 높은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또 애완견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절도 있는 개를 막, 강 나오는 그런 개를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딱딱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견 훈련이 더 뜨고 있지만,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런 쪽에서 잘안 돼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근데 시대가 이제 비주류를 주류로 바꿔버린 거죠. 근데 처음부터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그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정견 교육을 받다 보니까 부드럽게 잘 시켜요. 근데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그 교육이 잘안 돼서 이쪽으로 와서 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방식대로 이 가정견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보면. 그게 제 눈에는 학대로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부터 요즘 젊은 애들처럼 개를 가르치거나 반려견을, 아니면 사육견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 그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반려견을 가르칠 때는 조금 딱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 절도가 있고 좋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들이 말만 가지고 훈련하는 거 보면 그게 진짜 학대로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예. 촉구 제 나날을 쓰더라도 써본 사람은 분명히 이걸 어떻게 써야 된다는 방법이 이걸 꼭 가르쳐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데 모르니까 그거 설명을 못 한다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알잖아요. 저걸 줄을 잡는 걸 보면 아, 개를 많이 다뤄봤다 안 다뤄봤다 알잖아요.
줄을 편하게 서는 사람이 있고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촉구체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걸 보면 경력이 나오죠, 그러니까. 몇 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 다루는 거 보면 경력이 나오잖아요. 예. 예. 걔를 편하게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 예. 막 오버액션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보면 편하게 다루면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